내가 볼 때 우리가 내일 할 아침이 제일 일이 커질 것 같아. 왜? 절대 우리 기억에서 안 지워질 거야. 왜? 쉽지 않은 거. 왜? 요즘 아침밥 누가 먹어? 안 나. 홍빈이 형이 사왔어. 국 먹이고 싶대요. 찌개. 큰일 났어. 순두부 계란국. 이름 뭐야? 순두부 계란국은 뭐야? 아 원래 계란국인데 동네 주민분께서. 아 근데 순두부는 얘가 거기, 그냥 넣고. 아니야 거기에 진짜 순두부를 살짝 것 같은데? 살짝 순두부를 살짝 어르신께서 넣으라고 깍두기처럼 아, 넣으면은 맛있을 것 같은데? 어 굉장히 괜찮다고 했어. 대단해. 뭐야? 아 형 갈증 심했나 보다. 아 괜찮다요. 어, 크림 넣었네. 야, 나 오늘 그거 하면서 찍으면서 그 생각 났어. 옛날 생각? 어. 아, 나 옛날에 진짜 다 신기했는데 너네 N형이랑 레오형이랑 우리도 형 신기했어. 아이 진짜 우리 신기하더니 왜 그냥 판타지 했었을 때 머리 이렇게 하고 머리 여기 올리고 눈썹 이렇게 스크래치 많이 줘. 아 노란 머리 했어? 그랬을 때 멋있었어. 난 지금도 멋있어. 내가 생각하는 켄형이 제일 멋있었을 때. 오. 와, 이 형 대박이다. 멋있었다고 느낄 있었어? 때. 있었어? 지금 머릿속에 딱 한 번 있어. 되게 임팩트 크게. 와, 진짜 한 번밖에 없어. 아니, 임팩트 야, 크게. 없어. 야, 말해봐. 없어. 그러면 8년 동안 한 번도 맞춰봐. 맞춰봐. 언젠지. 재환이가 찾아준다고 했을 때. 아, 재환이가 뺐을 때. 다운. 되게 초창기예요. 돈 아무 생각 없이 막 쓸 때. 그거네. 정산받기 전. 연습생 처음 들어와서 노래 불렀어. 정산받기 전? 정답이지. 그래, 그때가 제일 멋있었어. 아, 뭐라고? 연습생 처음 들어왔을 때 노래할 때인가 노래할 때. 아, 멋있었지 그때. 그때까지였어. 어떤 노래였어? 그 Same Sweet Song? 어. Sitting at the window. 어, 맞아. 이제 아니야. 아니 너무 시기가 지났잖아. 그때가 제일 멋있었어. 그때 머리 안 좋던 아, 형 머리 덜 말라가지고. 아니, 그러니까 제일 진짜 제일 나한테 되게 충격적이야. 와, 그치. 대박. 데뷔 이후에. 무대도 어, 많은데 잘한 점 미션. 그러니까 멋있는 건 많은데 어. 아 근데 전... 그때 머리도 충격적이었어. 아니 그때 그러니까 나한테는 충격적이야. 나한테 신선한 충격이었어. 어서 잘했어. 신색이었어. 어, 약간 어거스트 러시 보는 거 같고 약간 아티스트 어거스트 러시? 아티스트. 근데 그게 다였어. 내가 그때부터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구나. 아니지. 어차피 어. 형의 본 모습을 알았다 이거. 내일부터 연습이야. 나 오랜만에 또 콘서트 하는데 또 사실 N형 없는 채로 하는 무대라 그게 걱정도 되는데 뭔가 N형이 없는 만큼 우리는 걱정이 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있지 않을까. 사실 어쨌든 다들 너무 잘 알아서 욕심이나 막 그런 걸 너무 또 잘 알아서 그거는 뭐 계속 몇 년 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건데 좀 끝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전 그건 확실히 약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. 우리끼리 이렇게 다섯 명이서라도 뭔가 무대를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돌이켜보면은 그 순간이 좀 팬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될 거고 우리한테도 돌아봤을 때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거라는 확신은 그건 약간 있었어요. 어쨌든 한다는 자체가 되게 하는 그 순간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. 뭔가 그 자리가 되게 감사하고 소중한 자리인 것 같아서 제일 감사한 건 이제 우리 애기들 별빛 애기들이 제일 감사하지.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직 모르지만 수월할 수도 있고 뭐 걱정되는 건 지금도 뭐 워낙 너무 많고 다섯 명이서 들어가야 되는 무대니까 사실은 이제 그래도 이번 콘서트가 당분간 빅스로서 보여줄 수 있는 일단은 마지막 콘서트니까 당분간은 서로 뭐 너무 잘 알지만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만 서로 마지막까지
이번 콘서트 잘 이해해주고 또 부딪히면 또 부딪히고 그러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. 재밌게. 재밌게. 콘서트 하는 자체가 나는 우리 팀이랑 비스라는 이름 때문이랑 또 팬들 때문이니까 그냥 그게 커. 우리 이름이 갖고 있는 빅스라는 팀 이름이 갖고 있는 공연이라는 이름도 엄청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거를 좀 더 다섯 명이라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도 민폐 안 끼치고 내가 나는 되게 각오가 남달라. 이게 이렇게 약간 각오가 남달라. 그러니까 나는 이게 춤을 아 너무 어려워. 난 지금도 어려워. 연습도 근데 이제 해야죠 진짜. 아니야. 이번에는 더 그리고 아니 콘서트 연습할 때는 그만큼 하니까. 네. 그거를 이제 점점 뭔가 시간적인 압박이나 이런 게 해가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약간. 못한 적 없잖아. 그냥 많아. 부족한 거지. 더 잘하고 싶은데 더 뭔가 촉박해지는 그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. 마지막으로 짠하고 잘합시다. 아니, 내일 이제 우리의 파이팅! 우리의 조식으로 눈을 뜨게 될 거야. 나 조식 잘 안 먹어. 아 그래. 아 먹어야 돼. 아 먹어야 돼. 조식은 무료 사 놨는데. 요리까지 하는데? 야 먹어야 돼. 근데 맛있을 것 같아. 어. 오. 너 그릇 제일 큰 거. 오케이. 난 잘 남기는 편이야.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. 너무 고생하세요. 네. 네. Good night. I can do it. 저거는 거 아니야. 구독과 좋아요를 풀어주세요. 저는 이제 들어와서 제 방에서 자려고 합니다. 오늘 멤버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서 너무 행복했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그리고 더 멋있는 콘서트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일부터 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멤버들 너무너무 고생했고 앞으로 다치지 말고 건강히 잘 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애기들도 알겠죠? 평온한 밤 되시길. Goodbye. Good night. Okay. 돌아가고 있어요.